안녕하세요, 현수예요. 오늘은 명심보감 2번 하늘을 두려워하라를 읽어볼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하늘이 내린 명에 따르는 사람은 살고 거스르는 사람은 죽는다. 맹자가 썼습니다. 2. 하늘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어 푸르고 푸르는데 어디에서 찾을까?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사람의 마음이 그 곳이라네. 소강절. 3. 사람들 사이에 속삭이는 말도 하늘의 귀에는 우레처럼 들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을 속여도 귀신의 눈에는 번개처럼 밝게 보인다. 현재의 수훈. 4. 악의 두레박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줄 것이다. 익지서. 5. 만일 나쁜 일을 해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사람이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장자. 6.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따고 콩을 심으면 콩을 딴다. 하늘의 그분은 넓고 넓어 성글지만 세지 않는다. 7. 나쁜 일을 하여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붕자. 네, 오늘은 7번까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6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따고, 콩을 심으면 콩을 딴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글지만 세지 않는다. 네, 이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3번을 기대해 주세요. 3번에서 만나요. 안녕.